경기 시작합니다. 자, 김상우 선수는 무난하게 압박하다가 퇴경할 것 같죠. 조선수 선수의 패턴이 늘 그렇거든요. 예, 네, 아, 확실히 근데 김상우 선수를 아, 네. 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계속 뭐라 했습니다. 똑같이. 이때까지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더블레. 어우. 아, 야!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김상우. 자, 이렇게 아, 지금 허리를 빼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상우 선수가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상체도 눌러주면서 컨트롤 하고 있는 김상욱. 다리 풀어내고 풀마운트 가져가네요. 아,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풀마운트.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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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아, 지금 약간 크로스픽스 느낌도 나죠. 예, 양팔이 지금 벌려져 있고요. 김상욱 선수의 왼발로 상대 오른손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네, 안면이 방어가 안 됩니다. 양팔도 잡혔어요. 경기 이제 말려야 될 수도 있어요. 김상욱 선수가 데뷔전 때부터 크로스픽스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잔인한 자세입니다, 저거. 안면 가드를 전혀 못해요. 어우. 네. 자, 예상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자, 5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 1라운드까지. 네,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첫 챔피언을 우기는 박재현, 교체급 챔피언을 우기는 김상욱의 맞대결 매니매치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먼저 라이트를 던지면서 포문을 열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워터 가다볼 돌리면서 태클 시도 싱글렛. 김상욱 선수의 과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선수의 주특기가 바로 저거거든요. 상대방을 그라운드로 가져간 다음에 바닥으로 컨트롤 굉장히 잘합니다. 데리고 들어가는 다르게 흔들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욱 선수의 승리 공식이긴 한데 뭐 사실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이 통해끔 만드는 게 사실 능력이고 실력이니까요. 네. 천이 돌려주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5대5 싸움 미킥. 이렇게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펀치를 한번 던지면서 이 오늘 메인 이벤트 첫 번째 라운드 시작을 알렸던 김상욱 선수였고요. 어떠셨어요? 이 첫 번째 라운드? 저는 지금 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좀 많이 놀라는 게 물론 뭐 경기가 팽팽했던 건 맞는데 일단 김상욱 선수의 장기인 저 레슬링 싸움에서 박지현 선수가 밀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이 정찬성 선수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김상욱의 경기 비디오를 굉장히 질릴 만큼 많이 봤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예. 자, 메인 이벤트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시죠. 레그킥, 바깥쪽 레그킥 두들겨 주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킥 교차. 자, 박지현의 펀치를 가드로 막아내봤었던 김상욱 선수입니다. 상대를 박지현 선수도 분명히 예상을 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상욱 선수도 분명히 또 그거를 역용해서 오! 저 도발합니다. 예. 좋다고. 자, 하다보면 발목을 노립니다. 김상욱 다리 걸었습니다. 밸런스 잃지 않고 있는 박재현 오히려 밑쪽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스프롤 굉장히 좋은데요. 자, 옆쪽에서 뽑아들고 바닥으로 한번 내다 꽂아봤습니다만 다시 일어나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오른팔이 아니야. 지금 반대쪽 팔 잡아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 자, 이 상태로 중심이 만약에 바닥 쪽으로 끌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김상욱 선수의 이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빠졌습니다. 너무 높았죠.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쪽은 박지현입니다. 반대편으로 이동. 6-3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일어나고요. 다시 천천히 돌려세웁니다. 빠르게 안 했죠. 야, 오히려 박지현 선수가 빠르게 안 했죠. 테이크 다운을 노립니다. 네, 마포를 놓네요. 와, 빠르게 송콩콩 박지현 선수의 안면을 두들겨 받던 김상우 선수도 일단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치열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브레이크입니다. 괜히 선제서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승패를 떠나서 예. 경기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라이트를 던지면서 태클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던 김상욱인데요. 어, 바디 데미지 들어갔죠 지금. 원투 그리고 하단볼에 노립니다. 다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빠르게 치게 됩니다. 아, 마이트 다시 한번 그리고 하단부를 노려봤던 김상욱. 자, 똑같은 패턴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게 퍼치. 아닌가. 네. 자, 펀치로 앞부를 놓고 있습니다. 제 괜찮다고 아, 제 실력을 한참 넘어선 그런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선배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렇죠. 네. 니키 지금 본인 힘든 걸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더 즐기고 이겨낼 수 있게끔 지금 코너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멘탈적인 부분을 계속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예. 박지현 선수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 경기에 올라서는 순간 양 선수 모두가 다 이기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해왔었고요. 그렇죠. 올라가면 힘들고 마지막 아프고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2라운드에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전에 김상우 선수를 만나봐서 평상시에도 훈련을 굉장히 정신적인 훈련 또 아, 라이트 오버핸드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박지현 선수가 그걸 따라가서 때렸어요. 자, 이후에 앞손까지 찍어주는 장면까지 보여줄 미들킥. 사실은 오소독스 대 오소독스의 싸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요. 네. 아, 레벨 체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김상우 선수가 머리를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날카롭게 네. 들어갑니다. 아, 원투! 자, 거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김상욱이에요. 서스포에서 오히려 예, 타격을 그걸 날리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들어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담이 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맞불을 놓고 있는 지금 그라운드로 백쪽! 저 위기죠! 자, 물론 왼발 혹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여전히 저 청미 쪽을 향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의 오른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김상우 선수입니다. 자, 등 뒤를 향해서 파운딩을 날리는 예. 김상우 선수였고요. 아, 백포지션에서 컨트롤 굉장히 좋네요. 오, 자, 초크! 자, 들어가죠. 초크 그립! 초크 그립!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자, 미연에게 초크 그립! 자, 버텨냅니다, 버텨냅니다. 자, 아, 이렇게 메인 이벤트 3라운드까지 종료됩니다. 지금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넥크랭크 느낌도 났고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좀 비트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이벤트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와, 이거 판정의 결과가 나을까요? 와. 와, 이건 진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심판분들이 가장 열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판정 내리죠? 아. 중계진이라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여줬던 두 선수였는데 과연 이번 경기 마지막 지금 우리 차도로 해설